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김상봉입니다. 우리 식약처는 국민과 소통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민추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국민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인체세포 조직배양액이 원료로 함유된 화장품 중 수렴, 유연, 영양화장수 제품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작년에 생산 또는 수입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수렴, 유연, 영양화장수 총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부 자극도 파악을 위하여 pH와 보존제 함량을 검사하였고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균 및 진균수를 측정하는 미생물 한도 시험과 대장균, 농농균,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을 특정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국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